있습니다. 이미 잘못하셨는데. 영광된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어떻게 보면 저기 교회 생활을 저기 한 10년 넘게 하면서 아까 임간호 집사님 말씀하셨는데요. 팔리지 않는 핵감.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습니다. 왜냐면은 주일날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은 그다음부터 제 자유시간. 아, 정말 편해. 그런 거였는데요. 작년 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제 아내 집사가 저기 해외 선교위원회 베트남 선교팀이 있으면서 같이 한 번만 가자. 같이 한번 가는 거야 뭐 해서 가지 뭐 해서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오려고 했었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베트남 선교팀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번 가고 그리고 또 안 갔다가 또 갔다가 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. 그리고 올해 또 우연찮게 그 의도치 않게 장로님과 우리 홍진기 안수 집사님의 권유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기 이제 어떤 일인지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. 서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리지 않는 핵감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많은 것도 잘 모르고 그 이제 신앙에서 시간은 길지만은 아직 많은 걸 몰라요. 그래서 좀 더 변화되는 삶. 그래서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